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소리가. 요 써는 소리 들리시죠? 네. 뼈채 썰어 먹는 요 음식.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어 뼈채회는 필수고요. 아삭함을 살려줄 각종 채소에 전어회, 그리고 매콤한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버무리면 지친 입맛 북돋아준다는 전어 무침이 완성됩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설의 음식도 있습니다. 전설. 전어에 소금만 착착 뿌려 바삭하게 굽는데요. 심리 밖에서도 요 냄새는 난다지요. 고소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전어 구이까지 완성됐습니다. 맛깔스럽겠네요. 전어로 요리를 하니까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침 넘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아, 지금 여기 사시미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해충, 해친. 저는 예. 전어회. 사심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바른 우리말 우리 선장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그냥 이렇게. 통광 좋은 곳에 앉아서 먹으니까 전어 회 맛이 아유, 더 좋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맛있다. 녹아 녹아 언니. 맛있다. 아, 입안을 꽉 차는 이 고소한 풍미. 이 맛입니다. 여름 전어는. 내가 아주 연해가지고 배로 먹는 게 아주 일품입니다. 아니 이 전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을 전어만 알아줬잖아요. 근데 여름 전어 회가 이렇게 맛있다는 거를 저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무진장 많이 집어 먹어도 진짜 부드럽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까 우리는 지금은 전어 구이 먹을 타임이야. 네. 이걸 머리까지 싹 다 먹어요. 시범. 머리부터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전어 구이. 간장 찍어가지고. 어휴, 제대로. 아, 찍어서 먹어요. 안 찍어도 안 돼요. 간간한 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먹으니까 그냥 입안에 고소함이 꽉 차면서 그냥 아우. 아, 더 맛있어요. 기분까지 고소해지네요. 이거는 꼬리까지 그냥. 아가씨 맛있어. 잘 먹네. 어? KBS.